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이지만 읽는 것은 19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리더십과 관련한 말씀들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흔히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말씀을 강해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죠. 호주, 나라 호주, 호주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자, 나온 게 멜버른 혹은 시드니 나오셨어요? 정답은 캔버라입니다. 캔버라. 멋지십니다. 캔버라. 호주 하면 시드니가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 이제 호주를 갔다 오신 분한테 거기서 사신 분이 뭐 어떤 얘기 하다가 호주의 수도가 어디냐 하고 제가 시드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보고 저한테 시계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호주 수도를 모를 수 있냐. 호주 수도는 캔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주 이제 전체를 보면 이게 큰데 사실 나라가 굉장히 섬나라이지만 되게 큰데 대부분 사막이에요. 그래서 요 왼, 그, 오른, 이쪽으로 보면 이제 왼쪽이죠. 아, 오른쪽이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멜버른이 있고, 시드니가 있어요. 그 중간에 캔버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수도로 결정되기까지도 흥미로웠습니다. 1901년에 호주 연방이 세워질 때, 나라가 세워질 때,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멜버른에 있는 사람들이 싸웠어요. 둘 중에 어느 곳을 수도로 정할지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그게 7년 동안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합의를 본 게, 자, 그럼 중간에 만들자. 그래서 캔버라를 수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마음속에 호주 하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주 하면 수도는 시드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상식들이 알고 보면 틀린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뭐그 중에 하나 그 블랙박스 있죠? 비행기 안에 있는 블랙박스. 이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네, 오렌지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닌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도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만 들어도 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구나. 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모습과 천국에 대한 모습을 살짝 맛볼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 너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경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 배경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이제 19절 말씀 이전에 14절부터 이제 보면 배경이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누가복음 15장부터 17장은 하나의 문맥입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 대화를 해 가는데요. 그 중에 1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때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이제 그 세리들이 있고 하니까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남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이러면서 수근수근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야, 니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 니들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같이 있으므로 아버지 옆에 있으므로 그의 진정한 아들인 것 같지? 아니야. 바리새인들 너희들 아니야. 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요. 두 번째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걸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태도가 이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내용은 이겁니다.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재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라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준비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더더욱 그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재물을 써서.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또 비웃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돈을 통해서 또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비웃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요.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너의 그 젊은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이 우습다. 어떻게 보면 약간 누구를 비웃을 때 여러분들 어떨 때 비웃으신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행함이 나에게 그닥 의미를 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행동을 비웃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비웃을 때가 있어요. 뭐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예수님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난영제님, 바리새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닌가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의 답변이 있습니다. 16장 18절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는 16절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란 말은 이때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결국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신약의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18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능함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말씀의 구약의 말씀의 소중함, 완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을 텐데요.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 만드신 것 둘이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고 축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도록 율법들을 분석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본인들의 편의에 맞게 바꿔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질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은 약자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때 당시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요. 남편이 없는 여성은 사회에서 최약층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버린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에게 행하는 그들의 악을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장 많은 유익을 얻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많은 유익을 얻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 유익이 따르거든요. 다른 유익이 따라요. 그래서 이들은 다 지옥을 가도 자기들은 지옥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때 비웃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아내를 버리는 것과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을 버린다라는 표현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언약을 맺은 아내와 갈라서지 않는 것이요.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이 바리새인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들만 하고 남들이 보면 티가 나는 것들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갈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쫓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너희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은 율법이에요. 남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해서 자신들이 남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짓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믿기가 함정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원래 좋은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장치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로 만들어 변질시켜버렸어요. 율법을 우상화시켰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우상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상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 내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당연히 나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또한 믿는다라는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변질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할지라도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본질들을 얘기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내가 인정하면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 이후에 내가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나의 삶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나는 천국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변질시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믿음대로 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선한 부담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내 삶을 돌이켜 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달달 외웁니다. 히브리인 중에 구약 성경을 외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요.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우리보다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너희들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과 합치될 때만 그것을 쫓아갑니다.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지금 미움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너희들의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자, 이제는 다 끝난 거야. 이제 너희가 할 건 없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의 삶은 이제 여전히 너희의 삶인 거고 열심히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해. 더 이상 너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돼. 라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이럴 때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약간 십자 드라이버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십자 드라이버 있죠? 평소에 잘 쓰십니까? 잘 안 쓰죠? 잘 안 써요. 저도 1년 저희 집에도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아 십자 드라이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데 1년에 10번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 드라이버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안 찾아! 힘들 때 공구가 필요할 때만 뭔가 부서졌을 때, 가구가 부서지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 드라이버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찾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면 그분들과
관계를 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정말 사실이거든요. 죽음 이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다 떠나서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영원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을 가벼이, 그분을 가짜게 여기고 영원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말씀도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했으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의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쫓으려고 했을 것이다. 내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사람들도 하여금 주목받는 것, 나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의 권리를 누리는 것, 즉 나를 이용하는 것에만 너희가 관심을 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몰라.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힘드네요. 정말 많이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실질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변화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어떤 분과 이와 비슷한, 그러니까 문맥은 좀 다르고 상황도 좀 달라요. 그러나 교제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요즘에 결혼 잘 안 하시죠?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뭐 비혼이란 말도 있고 결혼도,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자녀도 잘 안 낳으려고 해. 이건 통계상으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게 뭐 사실이잖아요. 통계상으로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멸종한답니다. 한국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결혼과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순전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들이나 힘듦이 있어도 그 일을 해가요. 여러분도 결혼도 해보셨고 이제 자녀도 키워보셨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를 내 품에 안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내 품에 딱 안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되게 버겁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아, 내가 내 인생을 드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뭘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믿고 나면 그럴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희생할 수 있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모든 힘든가 어려움이 견뎌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로 이 초대교회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끝끝내 견뎌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계를 내기를 8억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박해의 경중이 다르겠지만 지구 인구의 8억 크리스찬들이, 8억의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대요. 왜? 그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즐거우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이것이 수고로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끝끝내 아무런 빛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무런 평안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끝끝내 고통만 당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기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비유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많은 거짓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너한테 제일 중요해. 그것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실까? 복 주셔가지고 나한테 뭘 주실까? 그거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나을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까?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실을 의지해서 그 모든 고초를 견뎌가고 세상의 유혹에서 견뎌갔을 줄 압니다.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유혹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죽음 이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그때는 닫게 돼요. 우리 스스로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가 자신들의 형제, 아버지,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 생각에 지옥에 있는 분이 이 정도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안 듭니다. 그냥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비유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온전히 존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아버지 집에 가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죽었다가 누가 살아나면 반드시 생각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뭘 주시면 순종해 볼게요. 뭐가 되면 제가 좀 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앞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면 제가 정말 잘 따를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거예요. 누가 죽었다 살아나도 말씀으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수요집회 때, 지지난 수요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원래부터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견책하시면 그때 돌아서요. 환경들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너 잘못됐어 치시면 돌아섭니다. 아, 잘못됐구나. 세 번째, 이 미련한 사람은요. 방법이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듣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의 존귀함을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이 별로 존귀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들 저를 포함해서 어리석은 자 가운데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들로 우리를 움직이시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부자가 이야기한 말도 이거잖아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만 돼도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면 참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간은 가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은 못 들을지라도 그래도 뭐라고 하면 아 그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한테 적어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존귀함을 알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존귀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쿄 2020년 올림픽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황선우 선수, 수영 선수죠. 그분이 100m 결승에서 5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있을 때 남자 반 잘라가지고 2,500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2,500만 중에 수영을 제일 잘하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황선우 선수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근데 세계에 가서 세계 수많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잘했지만 세계 그 한국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도 돌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계에서 비하면 5위인 거예요. 물론 0.8초 정도 차이로 5위이지만 여전히 1등을 하기 위한 1등의 영광을 쫓기 위해서 4명이나 더 앞질러야 됩니다. 경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재하신 분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는데 한 사람만 제끼면 돼요. 딱한 사람만 제끼면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만 제끼면 돼요. 내 자신의 욕망만 제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중요하다라는 이 사실만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는 삶을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